허락하여 주신 뉴비전 교회 천우석 담임 목사님과 서리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민주평통 씨앗들 협의회는 올해까지 4년째 3.1절이 기어있는 3월 첫째 주일에 통일 영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조국인 한반도는 너무나도 시급한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헤쳐나가고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용서와 화합, 평화 통일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조국 한반도는 평화가 필요합니다. 조국 한반도는 유니티, 통일이 필요합니다. 2017년을 맞이하여 김정은 정권은 전 세계를 위협하는 미사일 발사를 무모한 도발로 대한민국은 최악의 대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같은 민족이 분단돼 서로 헤어져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뉴비전 교회를 비롯한 워싱턴주 150여 개의 교회가 각 교회에서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예배와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통일 영원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원근 각처에서 밴쿠버 워싱턴, 올림피아, 타코마, 시애틀 등지에서 시애틀 협의회 임원들이 통일 영원 예배와 기도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평화 통일만이 유일한 해결책이고 유일한 방법으로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통일 영원 주일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통일의 씨앗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